안녕하세요, 명목생 에임쇼 프로입니다. 열타 줄이기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희는 이제 페어웨이로 넘어왔고요.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하이브리드냐 롱아이언이냐, 도대체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잘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, 또 한 가지 연습 방법을 통해서 하이브리드, 롱아이언 두 가지 다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롱아이언과 하이브리드가 좋아지신다면 그린 적중률도 더 높아지실 거고요. 뭐 해저드, 벙커, 긴 러프 등등을 이제 피할 수 있음으로써 스코어도 훨씬 더 쉽게 낮출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저 지금 4번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고요. 5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제가 만약에 4번 아이언과 4번 하이브리드 길이를 비교를 했다면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약간 더 길 거예요.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한 반 클럽 정도 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언제 하이브리드를 치고 언제 롱아이언을 치느냐. 사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클럽 헤드만 봐도 바닥 솔 부분이 훨씬 더 두껍잖아요. 조금 미스샷이 나와서 살짝 뒷땅을 맞더라도 이 솔이 넓은 덕분에 다 이렇게 쭉 다 지나가게 해주면서 좀 뒷땅을 치더라도 미스샷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. 까다롭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헤드 디자인도 그렇고 길이도 조금 길기 때문에 체가 좀 전체적으로 묵직한 느낌이 나고요. 그리고 페이스도 롱아이언보다 조금 더 누워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묵직한 헤드와 조금 더 누워있는 페이스 때문에 공이 조금 더 쉽게 뜨게 되고요. 그러면 아무래도 스윙 스피드가 좀 느린 분들도 쉽게 공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치기 훨씬 쉬운 클럽인 거죠. 그리고 많은 골퍼들이 하이브리드를 러프에서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약간 무게감과 누워있는 페이스가 이제 이 잔디 저항을 다 뚫고 지나가도록 도와주고, 또 누운 페이스는 공을 잘 뜨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러프에서 치기 정말 적합한 클럽이죠. 롱아이언이나 우드보다는 훨씬 탈출하는 확률이 높습니다. 이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너무 어려운 클럽인데 왜 사용을 하나요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, 방금 전에 약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롱아이언을 잘 치려면 일단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. 그리고 스윗 스팟에 좀 일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아무래도 상급자분들이 롱아이언을 치기에 적합하겠죠. 스피드도 빠르고, 그리고 스윙 일정에서 항상 가운데 잘 맞추시니까요. 근데 이런 상급자분들은 아실 거예요. 롱아이언의 장점을. 롱아이언은요, 하이브리드보다 컨트롤하기 훨씬 쉬워요. 그리고 볼 플라이트가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낮기 때문에 특히 바람이나 이렇게 안 좋은 컨디션에서는 롱아이언 치는 것이 훨씬 더 컨트롤이 뛰어나고요. 펀치샷이나 뭐 쉐이핑샷 같은 것도 롱아이언이 하이브리드보다는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. 그래서 상급자분들은 컨트롤이 뛰어나기 때문에 롱아이언이 훨씬 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클럽.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스윙 스피드가 느리거나 좀 스윙 일관성 있지 않아도 쉽게 칠 수 있는 클럽. 상급자분들은 근데 거의 두 개 다 가지고 다니시죠. 뭐 4번 아이언, 3번 하이브리드, 뭐 3번 아이언, 2번 하이브리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는 하이브리드가 그만큼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나는 그럼 하이브리드를 써야겠다, 또는 나는 그래도 뭐 두 개 다 어느 정도는 사용하니까 둘 중에 조금 더 트라이를 해보고 조금 더 마음 편하고 당장 내일 코스에서 더 필요할 것 같은 클럽을 골라야겠다, 아니면 나는 롱아이언을 쓰겠다,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와 롱아이언 두 개 다 잘 칠 수 있도록 아주 도움이 되는 두 단계 연습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짠! 제가 요즘에 완전 푹 빠져있는 밸런스 보드입니다. 진짜 좋아요 이거. 근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사용을 할 거고요. 만약에 80대 후반부터 보기 플레이보다 조금 더 높게 치시는 분들은 7번이나 8번 아이언으로 해주시면 좋고요. 상급자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하이브리드 5번 아이언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새로운 동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짧은 채를 쳐야지 컨트롤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서제스트를 해드린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거의 왼발 쪽에 보드를 하나 놓을 거고요. 그리고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로 연습을 할게요.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두 단계 연습은 막 머리로 단어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해서 몸으로 익혀서 바로 내일 가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래야지 실전에 정말 사용을 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요. 일단 이렇게 왼발 앞에 공을 놔두고 백스윙은 풀로, 다운스윙은 하프스윙을 할 건데요. 이때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. 이렇게 보드가 높기 때문에 무릎이 보통 스윙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무릎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을 보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. 이렇게 돌면 안 돼요. 그리고 무릎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부려 놓을 거예요. 그래서 하프스윙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요.
그러면 제가 스윙을 하는 내내 이 다리가 밸런스를 후들후들후들후들 거리면서 계속 잡고 있어요. 엄청나게 힘듭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오, 피니시 때도 지금 후들후들 거려요. 이 밸런스 보드를 사용하면 딱 이걸 치웠을 때 딱 서 있으면 다리가 바위덩이가 된 것처럼 엄청 단단합니다. 진짜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보드를 두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체중 이동을 위해서인데요. 체중 이동을 하려면 왼발이 얼만큼 지탱을 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지 이 연습을 통해서 정확히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놓고 정면을 포인트하는 이유는 무릎을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골반을 회전, 힙프 턴이라고 하잖아요. 골반을 회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드린 거예요.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한 10개에서 15개 사이로 연습을 해주시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. 두 번째 단계는 5번 아이언으로 해볼게요. 지금 공 뒤에 한 두 뼘 정도 뒤에다가 밸런스 보드를 놨고요. 이제 하프스윙, 백스윙에 포스트 임팩트까지만 갈 거예요. 레그를 집중하는 거죠. 우리가 레그를 하면 어떻게 되죠? 체중 이동이 할 수 없이 좋아지고 낮은 자세가 할 수 없이 좋아져요. 그래서 레그는 진짜 마법 같은 그런 동작입니다. 하프스윙, 백스윙, 포스트 임팩트. 약간 레그 칩 같은 느낌이 나요. 존 람이 올해 마스터즈를 우승을 했잖아요. 존 람이 200야드에서 225야드 사이에 그린 적중률이 1위예요, 투어에서. 보통 그 야드지는 남성 골퍼분들이 롱아이언에서 하이브리드 정도 잡는 거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존 람 스윙을 보면 백스윙은 좀 하프스윙으로 굉장히 다르지만 다운스윙 들어갈 때 체중 이동이나 왼쪽 다리 잡고 있는 힘이나 레그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이 두 단계 연습을 통해서 람처럼 체중 이동과 레그를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? 감으로 아주 쉽게 내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.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도 10개에서 15개 정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풀스윙으로 넘어갈게요.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전 드릴이기 때문에 드릴을 따로따로 하고 풀스윙 할 때는 원래 스윙하는 것처럼 하시면 이 두 가지가 점점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서 시스템에 딱 들어올 거예요. 처음에는 좀 천천히 치셔도 되고요. 저 왼쪽 다리 너무 단단하게 잡히지 않았어요? 한 번 더 해볼게요. 레그도 느껴볼게요. 너무 좋은데요, 이거? 다리가 하나도 안 흔들려요. 보통 일반 골퍼분들은 스윙을 할 때 체가 길어지면 반대로 팔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다리 힘이 이렇게 많이 막 풀리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정말 공이 가운데 맞지 않거든요.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롱아이언처럼 긴 클럽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체중 이동 정말 좋아야 되고요. 레그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단계, 두 번째 단계 연습을 하면서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두 시간만 투자를 해주셔도 한두 달 정도 여름 내내 진짜 이 롱아이언하고 하이브리드는 자신감 있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어떠셨나요?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와 롱아이언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두 단계 연습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. 일단 첫 번째 단계, 두 번째 단계, 풀스윙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롱 클럽에 대한 컨트롤도 훨씬 뛰어나면서 정말 그린 적중률도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. 그러면 잔 람처럼 이제 긴 샷이 남더라도 그린에 온그린 하시고 그린 주변에 해저드나 벙커, 긴 러프 이런 거를 좀 피해서 스코어를 훨씬 더 쉽게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린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칩샷을 어떻게 하면 프로들처럼 멋있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골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